오? 성공하는 건가? 어떡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저러면? 이게 보통 잘 자면 얼마나 좋아, 먹이면 자고 얼마나 좋아. 아, 진짜 잠만 잘 잤으면 아~ 그럼. 응. 지금 몇 번째야? 다섯 번째인가? 아우 제발.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 엄빠. 오늘은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아빠가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19살 고딩 엄마 진솔이의 남편이자 오늘로 이제 113회 된 시아 아빠 곽수현입니다. 진솔 씨는 어디 가고 오늘? 아, 진솔이가 오늘은 좀 뺄 수 없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제가 대신 나오게 됐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표시야 봤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엄청 멍하니시네. 진솔이고 미남이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래퍼를 꿈꿨던 친구잖아요. 꿈을 포기하고 진짜 가족을 딱 선택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스튜디오에 막상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진솔이가 되게 긴장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네.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긴장한 상태예요? 네, 긴장돼요. 전혀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완전 자연스러워. 편하게 계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이 한번 나와주셨는데요. 나이를 가늠할 그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때 아이가 뱃속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10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윤민채라고 합니다. 10살? 그러니까, 고딩 엄마 10년 차면 그러면 혹시 나이가? 지금 29살이에요. 네, 곧 계란 한 판입니다. 계란 한 판? 야, 이거 계란 한 판 이런 표현 나오면 별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또래는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계란 한 판. 네. 네. 그나저나 수현 씨는 고딩 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건 어떤지 좀 물어봐도 될지. 네. 사실 불편할 때도 조금 있어요. 임신 초기 때 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응급실에 보호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예, 진료를 못 받고 나왔어요. 아 혼이신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우리 그때도 얘기했어요. 보호자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또 가슴 아픈 상황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저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이제 진솔이는 19살인데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그렇지. 제가 이제 모르고 만났지만 그래도 속았잖아, 이제, 속았잖아. 네, 일부러 미성년자인 거 알고 꼬신 거 아니냐. 스물이요? 진솔이 18인데? 네? 이제 04년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이제 욕을 하시거나 맞아도 이거는 할 말 없겠다.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 들었었죠. 내가 맞아도 진짜 할 말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근데 장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놈 새끼 그냥 사봤는데 우리 딸이 속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그렇지. 네. 미성년자로 혼인신고는 안 됐었고.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아직도 못 올렸나요? 네. 네. 아직도 19살인가요? 아직도 19이에요? 네, 아직도 20이 안 됐어요. 아. 올해 11월은 돼야지 이제 혼인신고가. 그러니까 올해 지나가면 이제 혼인신고 할 수 있게 네, 된 거는 그렇죠. 이제 완벽하게 네. 이제 두 분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서류상으로도. 네. 지난번에 우리 시아가 100일이었잖아요. 100일 노래 만들고 완성됐어요? 완성은 안 됐는데. 네네. 예, 네, 근데 제가 다른 거를 조금 준비해 봤어요. 예, 예. 100일 그때 그 축하 랩을 보고 사실 좀 약간 의아해 했었어요. Every day I go in my head 백긴 나 웃으렴 돌아가지만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목이 라이징 스타예요. 떠오르는 별이라는 뜻인데 어두워야지 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두운 만큼 나는 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좋다. 한번 들어보죠. 네. 라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 네. 네. 수현아 저기 앉아서 해봐, 멋있게. 아, 여기 앉아. 내 위에서. 너와 더 밴스 더 없이 빛날 수 있어 오랜만엔
바다보다 better 난 GOAT가 되러 딘데이 지하방 있어 전화 못 받아 fan 나 조진 밤을 배워 끝은 우아하게 내 몸에 쌓인 카페인 날벨 없이도 조각해 상처만 남긴 차가운 세계 바닥에서 이제 너 떴던 밤까지 다리 감쌌네 그런 내려봤던 그 치열한 거리에 이젠 복수 마냥 너의 방까지 밝히네 그걸로 충분 밑바닥이라도 내게 뭘 바래 내가 진다 해도 내 유성이라 해 예! 오. 약간 긴장은 했지만 근데 멜로디 너무 좋은데? 좋다 좋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었어요 가사도 쓰고? 네 좋다 좋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 좋죠 예 네. 뭐라는 거지? 지금 진솔 씨 뭐 하는 거예요? 뭐 검색하나 봐. 아 공부 중이네. 육아 공부를 저렇게 또 요새 친구들은 검색해서 보는구나. 아 시원 자는구나.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사랑둥이. 몇 시야? 2시 4분. 이제 밥 먹어야겠네? 배고파, 밥.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직장을 나가기로 해서 남편이 이제 일도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떠마. 양호시네. 나보다 잘하네. 촬영을 위한 칼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루틴이야, 루틴이야. 저부터 잘해요. 지금 재택근무다 보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오빠, 밥 뭐 해줄 거야? 된장찌개랑 불고기. 오. 이 집은 잘해 먹고 살아. 쟤 몇 시에 나가야 돼? 3시 반. 3시 반? 몇 시까지는 가야 되잖아. 빨리 줄게. 왜 저러 잘하네. 아, 참 자상한, 그죠? 다들 빨리 흘리네, 손이. 원래는 제가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출근을 하고 있었을 때는 제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해주다가 이제 제가 재택이 가능하다 보니 이제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뭐 좀 해볼 좀 쉬운데. 둘이 먹기엔 너무 많지 않아? 저 하루면 다 먹어요. 아, 저거를? 오. 하늘박이 된장찌개구나. 좀 주방에서 일을 한 것도 꽤 있고요. 그리고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서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에휴, 참 잘한다. 저 정도면 뭐 웬만한 요리는 뭐 혼자 뚝딱이죠 뭐. 버리는 거 반, 흘리는 거 반, 그지? 우리 엄마 같아. 엄마 같아? 우리 엄마 같아. 여기도 흘리고, 저기도 흘리고, 여기도 튀기고, 저기도 흘리고. 나 씻는다. 응. 씻을 거야? 얼마나 걸리는데? 이제 거의 다 됐어. 근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제 도와준다고 이런 거 저런 거 차리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직접 겪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기본이 돼 있네, 육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같이 하네. 애기 일어났다,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요. 자, 예시야 보려고? 응?
밥 먹을래. 아, 나 이거, 야, 이거 이번 주 보면 안 되겠는데? 와이프 못 보게 해야지. 네, 와이프 못 보게 해야겠다. 제가 밥 먹는다. 아, 엄청 자상하네. 저러면 나가서 일할 만 나지 않아? 된장 몇 숟갈이나 넣었어? 한 숟갈이나 넣었지? 두 숟갈. 그러면 안 되는데. 두 숟갈이나 넣었는데? 응. 그래? 응. 먹을 만해? 맛있다. 맛있어? 칭찬 먼저 해주지. 나 알잖아, 맛없는 거 안 먹는 거. 어머, 어머, 스승이 귀여워. 쟤 미치겠어. 지아, 넌 아직 못 먹는다. 먹고 싶지? 엄마 다 먹을 거야. 내 거야, 이거. 왜, 왜, 왜? 자기도 달란 얘긴가 봐. 엄마 먹었어? 지금 쟤 나만 먹었다고 화내는 거야? 응. 돼지. 꽃돼지. 우리 빨래 돌려놨거든? 그거 널고 치약 빨래 바닥 쓰레기통 분유 짜놀이랑 사운드북 들려주고 한 권은 꼭 읽어줘야 돼. 밥놀이 해주고 인형놀이 해주고. 뭐야, 할 일이 저렇게 많은 거야? 야, 작업지시 확실하네. 약간 우리 지수 씨가 또 되게 약간 네. 완벽, 살짝 완벽주의 네, 있어, 그죠? 가끔 피곤해요. 그치, 너무, 네.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아니, 저게 머릿속에 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 오늘은 할 일 별로 없지? 수 있겠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대기하라. 야, 엄마 다녀올게. 응? 주머님 간에 사진 보내주고 뭐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저기 애 놓고 엄마들이 일 나갈 때 처음에 저도 많이 울었는데. 저도요. 그랬었어요. 네. 퇴근하고 집에 조금 늦었다고 가서 미안하다고 울고. 나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네. 매일 울었어. 눈이 이렇게 짓물을 정도로 애 놓고 나가는 게 네. 엄마들은 참 쉬운 일은 아니야. 네. 그래서 최대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내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네. 얼마나 보고 싶어. 어린이집처럼. 네. 지금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 처음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처음 보는데 봐봐봐. 안 그래도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평소에. 여기가 민간 지원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집인데 7월까지가 만기라서 그 전에 이제 이사 자금이랑 집 구하는 돈을 조금 구해야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로 4일차 됐어요. 근데 지금 애 낳은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네네. 일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 네, 맞아요. 응? 몸이 이제 완전히 돌아오지 그쵸.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특하네. 되게 꼼꼼한 분들이 잘해. 이거 많이 풀어주고. 네. 네. 너무 세게 안 해도 돼. 응? 이거 맞죠? 날개, 날개. 어딘지 모르겠는 다리, 다리, 다리. 잘하고 있어. 꽤 익숙해진 상태지만 좀 모르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사장님께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아씨. 봐봐, 약간 약간 꼼꼼해요. 완벽 완벽주의자. 자리 있어. 저희 저런 일들이 다 손으로 해본 일이구나. 아이고. 진짜 각 잡는 거 봐. 사실 4일 만에 저런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은근히 자랑한 거지 지금. 듣다 보니까 자랑인데? 듣다 보니 자랑이네, 와이프 자랑을.
그러면 이제 뭐 재택근무하고 네. 진수 애기 엄마가 이제 나가서 한 푼이라도 좀 보태겠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그 아이 낳은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사실은 좀 무리가 네.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 처음에는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몸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치. 근데 이제 진솔이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육아만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이유라면은 하지 말고 사람이 이유라면은 그럼 나가라 그랬어요. 이야. 그 나가서 일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밝아졌어요. 육아 진짜. 스트레스에서 네. 조금 해방이 됐나 보다. 네. 이것도 필요해 사실 그치 선생님? 살벌하네요. 왜 카톡을 안 보지? 뭔 일 있나 하고 불안한 거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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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재우고 있구나. 내가 또 걸 줄 알았다. 애기면 다 먹어. 애가 불편해. 애기면 다 먹어. 저 순간을 버텨야 돼요. 네. 이 순간에 다시 엄마한테 주면은 네. 이제 애기가 아, 나한테 네. 안 와. 그쵸. 익숙하게 해야 돼. 시아 밥 먹어야 되는구나. 밥 먹을 밥을 때 됐네. 밥을 안 주고 있었어? 네. 귀여워. 어, 발이 너무 조그맣다. 맛있어? 어우 눈 너무 예뻐. 쟤 너무 예쁘다. 오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그러게. 오. 아 귀여워. 아 죽어 죽어. 어, 트림들, 트림들. 오! 네. 야, 시원하게 하네. 네. 저까지 속 시원해지는. 이럴 때 내 스스로가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 네. 좀 대견할 때 있어요. 마사지 할까? 마사지를 해야 돼? 이제 시킨 일 하나 한 거야. 아까 진짜 많은데. 시아, 장 활동 좋아지라고 장 운동.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고 내리고 손바닥 여기 면으로 왜냐면 아기들도 응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장 마사지 그지? 손 자극 마사지 이렇게 손바닥 꾹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놀아주는 어, 좋아해. 가만히 있어. 어 마사지 좀 받아봤는데 우리 시아 너무 좋아한다. 할 일이 태산이구만. 잠깐만 시아. 여보세요. 아,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시아, 아빠 일해야 된다. 아, 재택근무니까 네. 집에서 일도 해야 되는구나. 잠깐 누워있어. 야, 이게 되려나요?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을 내보고. 어? 응가 상관인가? 어. 아이고. 장 마사지 제대로 네. 들어간 거 같아. 진짜. 네. 너무 세게 한 거 같아요. 예. 확인 한번 해야죠. 예. 네. 바로 오셨더니. 많이 썼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갈아줘야지 뭘 어떡해. 대변 볼 때 좀 많이 아직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 어려워. 아빠들이 제일 힘들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나도 근데 우리의 똥기저귀 가는 건 진짜 쉽지 않더라고. 나중엔 기저귀 다 닦고 갈아주고 밥도 먹으러 가. 맞아. 아이고, 가시나야. 가시나야. 너 많이 먹지도 않잖아, 요즘에. 안 닮아? 대기하라. 자, 뭐 갈까? 아, 수압을 네. 선수건으로 조절해요? 네네. 자, 도깨비. 너 되게 도깨비 같지 않아요? 얘 순하다, 진짜. 진짜로. 어. 자. 한 번 더. 아이고. 에이, 잘한다. 어.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능숙하게 뭔가를 잘 해내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이 정도면 1등이다. 시아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등이야, 1등. 약간 비현실적이다. 야, 레슬링 하는 거야? 아, 뽀송, 내가 뽀송뽀송하다. 아, 치킨 너무 땡기는데? 이 집이 저 장사가 잘 되는 집이네. 순살 하나만 넣어줘. 네. 아유, 일 많네. 아, 야무져.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어따마! 어따마! 이거는, 야. 오늘 저녁 먹자. 그만해. 여보세요? 어. 뭐해? 샤, 엄마. 엄마? 엄마랑 똑같아. 엄마! 응? 뭐 했어, 이쁜이? 시아 목욕했어요? 그래. 끝내 잘 했어? 응. 톤이 너무 달라지지 않아? 너무 달라. 끝내 잘 했어? 응. 어, 집 얼마나 깔끔한데, 지금. 어? 아. 집이 얼마나 깔끔한데. 아하. 집 가서 내가 시킨 거 잘했는지 검사할 거야. 살 뭐라다. 어쨌든 치워놓으면 되잖아. 네. 오기 전에만 하면 되죠. 지혜야, 그게 지혜. 자, 들어가서 잘까? 들어가서 잘까? 먹고 저 쌌으니까 이제 자야지. 아, 백세송 어플 틀어놓고 막 별짓을 다 했다, 정말. 저는 비닐봉지 계속 이랬었는데.
와, 어떻게 희한해 내려놓게. 맞아, 그게 신기하죠. 그치, 오늘은 잠투정이 왜 이렇게 얌전한가 했다. 응? 이게 애 지우는 게 제일 어렵잖아. 맞아요, 맞아요. 울면서 재우잖아. 잤다, 잤다. 아이고. 어떻게 좋아? 야, 우리가 더 지친다. 어, 저 주파수. 아빠가 더 지친 것 같은데? 지치지. 장사 없어, 육아에 진짜. 너무 빨리 났다잉. 그래, 그래. 엄마 뱃속에 네. 있는 걸 기억한단 말이야, 아직까지. 아,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안고 너가 이렇게 누워서. 근데 이거 알지? 얘 봐봐, 얘 알잖아, 얘 알잖아. 끝까지. 경험만 한 번을 이렇게, 이렇게 돼. 약간 내가 심장이 뛴다는 걸 약간 보여주면서. 공감가. 어떡해. 지치지. 아, 저 소리가 너무 무서워. 자기 침대에 갖고 왔어. 예, 잠자리가 안 그래도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지 않았나. 오? 성공하는 건가? 어떡하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니 저러면? 오늘 제가 시야를 1시간 동안 재웠는데 진짜 진땀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웃네. 약간 멘탈이 나가서 우는 거 아닐까요? 아휴, 애보는 게 보통이네. 잘 자면 얼마나 좋아, 먹이면 자고 얼마나 좋아. 아, 진짜 잠만 잘 잤으면 그럼. 지금 몇 번째야? 다섯 번째인가? 아우, 제발. 잤다. 오, 오. 야, 내 눈물 나네, 눈물이 나. 오, 잘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오, 나 너무 행복해. 어우, 내가 안다, 저걸 알아. 아! 그냥 웃는 거야. 넋이 나가 웃는 거지, 뭐. 멘탈 나가지. 아, 진짜. 집 가서 내가 시킨 거 잘했는지 검사할 거야. 어떻게 하냐? 매우 혼날 뿐. 아, 저쪽 힘들어 보이네. 밖에서도 잠시도 앉아있지를 못하네. 시간성. 아우, 저게 매일매일 계속된다고 생각해봐. 네. 진솔이가 저렇게 했었잖아. 똑같이. 아, 너 진짜 1등 아빠다. 나 같으면 그냥 자빠져 있었어. 야, 근데 다 했어. 시킨 거 다 해놨어. 대단하다. 저희 집 장군이잖아요. 빨래하고 책 읽기만 못했네. 네. 아, 빨래도 뭐 빨래 하네, 이제. 빨래도 해. 고생했어. 둘 다 고생했다. 아, 전체.
책 읽기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깨울 수도 없고. 여보세요? 오늘 조금? 오늘 가슴 하는 날이어가지고 가슴 하다 오고 왔어. 팔자 좋은 소리지. 가슴 운동이래. 아, 나 지금 운동 말고는 육아하느라고 나가질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다. 그러냐. 애 키우는 게 진짜. 그럼. 너 나중에 애 나와봐. 안 나와. 안 나는데. 나 그러다가 제일 먼저 간 거 알지? 그래가지고 제일 신기했어. 근데 어제 그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다행히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야, 잠깐만 나 이따가 다시 전화 줄게. 고생했어. 깼다. 나 씻어야 돼. 이따가 전화해. 아, 밤에 잠을 잘 안 자는구나, 아시아가. 왔어. 둘 다 힘들어. 둘 다 힘들어. 아, 다른 그림이야? 눈물 나고 싶네. 고생 많다, 얘들아. 힘들어. 힘들어? 나도. 아, 좀만 앉아라. 안 돼, 안 돼. 지적부터 하지 마. 쓰레기. 쓰레기 왜 안 버렸어? 정신이 너무 없었어. 젖병 봐. 젖병 그대로잖아. 나 오늘 진짜 빡셌다니까. 시야 왜 여기다 재웠어? 저거 적응 안 됐는지 너무 깨. 그래? 열심히 했는데. 그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봐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해. 시야 한 시간 동안 울었어. 진솔이도 힘들었을 거야.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 뭐 먹어야지. 나 샐러드 해. 먼저. 샐러드 하는데 얼마나 걸려? 2분? 발사믹 소스 뿌려줘. 후추 살짝. 오케이. 나는 후추가 좋아. 나도 후추 좋아. 닭가슴살 먹 건강하게 볼 것 같아서. 젓가락 들 힘이 없는 걸. 먹었는데. 내가 주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이 없고 발이 없다. 이건 뭔데 이거? 장식. 장식. 해준다 또. 아이폰 이쁘긴 이쁜가 보구나. 시아 책 좋아하나? 시아? 응. 아, 책 못 읽어줬어. 책만 안 읽으니까. 그걸 물어보냐? 그러니까요. 진짜 시간이 안 났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나 오늘 나름 시간 꽉꽉 채웠었어. 야, 착하다. 또 솔직하게 얘기하네. 우리 같으면 한 두 권 읽었다고 그냥. 이거 봐. 어쩌다 된 거야? 아, 진짜. 재밌어. 오 마이. 그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하지? 네, 속상하죠. 약간 쉬는 타임? 보면은 제 시야 사진이나 이거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아. 가게 사람들한테 잘하니? 맨날 잘하고 제 짤을 웃는 아. 너무 이쁘고 잘 돼, 얌전히만 잘하면. 좀 마사지 좀 해줘? 아니 이거는 진짜 진짜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야 이거는 내 승모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한 승모네. 어휴. 죄송해요. 방송 사고 나온 줄 알았네. 오늘도 고생했어. 응?
오늘도 고생했어. 자기 좀. 아우 너무 다정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다. 많이 뭉쳤어. 네, 확실히 저는 예전에 일을 할 때 이제 바깥 일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다 그러면 아 나도 힘든데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치. 네, 끝이 없어요. 힘들지 않다고 얘기해도 네.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하늘 바라보고 멘탈이로 헛웃음 헛웃음 조건 줄 알았어. 근데 힘든 거를 꼭 참고 열심히 했는데 네네. 진솔 씨가 딱 들어왔을 때 레이더가 딱 켜지는데 네. 아 그때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서운한데 저는 이제 시키는 거 최대한 좀 많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진솔 씨가 이 탈의부장 보면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한테는 훈수를 두는 네.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아내는 들어와서 고맙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진솔이 하면서 제 와이프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별씨 이러면서 똑같아 네. 지금. 아니 달라요. 그 집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 똑같다 그러지 마세요. 아 여자들만 똑같아. 네. 아내들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현관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럼 서로 일단 안아요. 아~ 안고 그래. 서로 귀에다 대고 에요. 당신 수고했어, 오빠 수고했어. 그래. 이거 매일 필요하다. 둘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예쁘기도 한데 네. 약간 걱정이 돼요. 선생님 그 귀에다 대고 얘기해야 되죠? 안고 어. 귀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근데 귀에다 대고 쓰레기 왜 안 버렸어? 그럼 어떻게 그래?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